교수님들이 이렇게 어떤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네. 우리 교수님은 철저한 자신의 어떤 데이터 분석 모델에 의해서 아니 데이터도 나오는데 그거를 뭐 융통성 있게 얘기할 여지가 없는 거지. 내 PCR은 네. 융통성이 있어요. 자 오늘은 뭐 2차 방송으로요 여러분들한테 김영희 교수를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나름대로 토를 좀 달려고 하는데 김영희 교수님은 뭐 실전 투자에 아주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실전 투자 플러스 기술적 분석도 많이 알고 있지는 않은 분인데 나름대로 통계 지표 그리고 빅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거시적인 그 경제 흐름을 이야기하는 분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은 이제 큰 맥락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큰 맥락.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김영희 교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바로 주가에 적용을 시키겠다. 이거는 아주 굉장히 위험한 투자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큰 맥락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식이 아주 해박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제방송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경제지표 그 다음에 금융이론을 새롭게 본인의 데이터로 확립을 해가지고 나오시는 분들 이야기를 듣고 바로 내가 투자 결정을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 자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김영희 교수님이 요새 뭐 유튜브에 어마어마하게 다니세요. 꼭 이 방송 잘 들어보시고요. 바로 실전에 적용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지만 큰 흐름을 읽어내는 데에는 아마 많은 도움이 되게 될 것이다.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중간중간마다 필요한 이야기가 있으면 제 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김영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근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한 달 거의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네. 어떠셨습니까? 뭐 그동안 데이터 열심히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진짜 데이터 열심히 분석하시는 분이에요. 네. 우리 교수님의 또 모델이 있으시고 오늘도 그때 네. 나오셨을 때 제 기억에는 2000포인트 넘는다. 근데 2000포인트 위에서 한 5% 어간이 그 상단 아니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2100? 그죠? 2100 어간. 그죠? 그렇게 보신 거죠? 예, 제가 뭐 기간적으로는 4월에서 네. 6월 살이 6월까지 오른다. 맞아요. 예. 예. 6월까지는 예, 상승 2000 좀 넘을 것이다. 2000 좀 넘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제 모델이 수치는 정확히 맞출 수가 없고요. 네. 저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향만 좀 봐달라. 네. 아니 근데 지금 지수대나 시기적으로 보면 대충 그 말씀 예측하셨던. 예. 네. 자, 이미 뭐 저희 카페에서는 어제 방송에도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종합 주가가 정확히 제가 예측한 것대로 움직이게 된 것을 보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뭐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고 제 채팅창에도 썼는데 지금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녹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팁을 받으셔야 돼요. 그 고점 부근에 와 있단 말이죠. 정확하게 뭐 2120까지다 이런 게 어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그 정도 레벨인데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을 지금 이제 이 왼쪽에 계신 분 제가 성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정확히 2120 뭐 이렇게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전문가신데 기술적 분석을 맹신이 아니라 좀 부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급하게 또 모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은 이제는 그 과거에 말씀해 주신 모델로는 이제 밑에만 보고 있는 겁니까 이제?
예. 지금 뭐 이번 주가 거의 이번 그 상승 국면 4, 5, 6월 상승 국면 거의 마무리 되고 있잖아요. 큰일 났다. 예. 여기 어떻게 하니? 빨리 정리해야지 이번 주에 그러면. 예. 그래서 제가 그 12페이지 혹시 그래프 결론인데요. 아, 예. 결론부터 가는 거야. 네. 자. 저도 지금 이 내용을 지금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지금 궁금한데 김영희 교수님이 제가 지금 오늘 방송 2편이잖아요. 1편에서도 제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어쩐 일이신지 지금 고점인 건 사실이에요. 종합주가가 고점인 건 사실인데 김영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아주 뭐 심오한 분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제가 아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슨 지표를 들고 나오셨길래 종합주가가 이후로 지금 급락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쪽으로 지금 방송을 하실 것 같은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준비된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이걸로 4, 5, 6월까지는 네. 오를 것이다. 네. 네. 예, 그런데 이건 뭐 방향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월말 지수 기준입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4월에서 6월까지는 좀 가파르게 올랐고요. 예. 예, 문제는 이게 특히 7, 8월 가면은 좀 상당히 안 좋게 나오거든요. 지금 저 차트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어떤 예, 지수 방향입니다. 지수 방향이요? 예, 방향인데 예. 이 절대적인 수치 자체보다는 예. 좀 방향을 보시라고. 제가 저번에 이걸 가지고 4월에서 6월까지는 좀 올라간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었는데 네. 코스피 네. 박스권 지수 방향 예측이라는 제목의 그래프에 예. 듣는 분들 위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면 예. 그 그래프상 빨간색으로 2020년 3월쯤에 맨 바닥 찍고 예. 5월 넘어서 6월 중순 예, 초중순쯤부터 이제 지금 내려가기 시작해서 8월쯤에 한번 저점 다시 찍고 예. 10월쯤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예, 그 10월에 조금 올라가는데요. 네. 근데 결국 우리나라 주가가 뭐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네. 지금 빨간 선으로 그려진 끝선이 5월 말 지수고요. 네. 월 말 지수로 하다 보니까요. 아, 월 말 예. 지수로. 네, 네. 그래서 6월 말 지수는 5월 말보다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낮아져 있을 것이다. 예, 더 낮아질 것이다. 예, 그리고 7, 8월에는 조금 더 예, 어려운 시기가 한 번 더 올 수 있다. 예,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일단 방송 한 번 더 보죠. 6월 말이 5월 말보다 낮은 것까지는 제가 그 마음 아프지만 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저 차트로 보면 7, 8월은 상당히 낮은데 아니 이렇게 돈 많이 들어와 있고 나스닥 막 만 찍고 지금 만스닥이라고 그래요. 만 찍었다고. 예, 예. 이렇게 빠질 수가 있나. 예, 그러는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스닥은요.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P도 지금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자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죠. 자 S&P가 지금 중대 벽구간입니다. 여러분들 화요일날 수요일날 S&P는 상방이 이미 막혀져 있는 구간인데요. 왜 주가가 더 강하게 반등을 했냐? 제가 장중에 제 방송을 녹음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자, S&P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구간인데 방법론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다. S&P가 그러니까 나스닥이 S&P를 끌고 올라가는 장이다. 이번 주는 제가 그렇게 시황 분석을 내드렸어요.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나스닥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지 S&P가 나스닥이 S&P는 못 올라가는데 올라갈 수가 없는 구간인데 나스닥이 S&P를 끌고 올라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이미 S&P는 끌고 올라간 자리를 지금 반납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누차 지금 오늘 방송 1편 하고 있고요. 지금 2편째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아직 상승장은 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그리고 앞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건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두 번째 방송에서도 연거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제목을 보고 실물하고 주가하고 괴리가 너무 벌어졌다. 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우선 좀 미국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그림 2 보시면요. 네. 예, 최근 그 미국 경제 지표는 상당히 안 좋거든요. 예. 뭐 고용 지난달에 전문가들이 한 뭐 800만 명 감소했을 거다. 그런데 뭐 250만 명 증가했죠. 예. 예, 그런데 3, 4월 달에 2천만 명 이상이 감소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3, 4월 달에 감소한 건 한 11% 정도 증가했고요. 예. 그다음에 소매 판매가 3, 4월 달에 20%나 줄어들었어요. 대표 예. 소비를 나타내는 지표가요. 예, 그리고 예, 미국의 그 산업 생산하고 주가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3, 4월 달에 15% 감소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정도가 어떻냐면은 과거 그 두 달만으로 하면 그 3페이지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 1930년대 대공황 때보다는 네. 두 달 충격으로는 더 큽니다. 예. 예,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급격히 반등을 했는데요. 물론 그 주가가 선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 주가 보면 산업 생산도 5월, 6월 좀 올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괴리가 너무 벌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업 생산 그래프랑 이제 S&P 500의 그래프를 쭉 두 개를 비교를 하셨는데 예. 두 개가 대충 이제 비슷하게 가다가 예. 너무 크게 벌어져 있다. 예예. 예. 그래서 이 괴리 정도가 얼마인가? 그래서 4페이지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네. 앞서 말씀드린 고용,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이거로 한번 주가가 가격 기준으로 한번 평가해 봤어요. 그랬을 때 이런 실물 기준으로 보면은 예, 주가가 지금 S&P 500 기준입니다. 한 80% 정도 과대평가가 됐어요. 과거에 볼 수 없는 일이죠. 90, 실물로는 예. 미국 주가를 지금 전혀 설명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99년, 2000년쯤에 한번 과대평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쓰셔가지고 드셔야 될 이야기가 뭐냐면, 조금 아까 김영희 교수님이 지금 얘기했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 이 시장이요. 야바이 시장이에요. 야바이 시장.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 억지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거. 자, 요 이야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씹어 가지고 보시고요. 기준으로 보면은 주가가 지금 S&P 500 기준입니다. 한 80% 정도 과대평가가 됐어요. 과거에 볼 수 없는 일이죠. 그 실물로는 네. 미국 주가를 지금 전혀 설명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실물 경제가 지금 이렇게 안 좋은데 종합 주가가 S&P가 이렇게 올라가고 한 달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야바이예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9년, 2000년쯤에 한번 과대 평가가 쭉 많이 됐었던 적이 있었고 예. 그리고 2019년 이제 아마 지금인 것 같은데 이 그래프는 맨 끝에 예. 예. 지금은 과거에 99년, 2000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과대평가가 그렇죠. 돼 있다. 지금 과거에 볼 수 없는 실물 충격이 왔는데 네네. 주가는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미국 주가를 실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결국 통화 측면. 다른 거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 예, 봐야 유동성 되겠죠. 측면에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5페이지 보시면은 연준 자산하고 제가 S&P 500 그려놨습니다만은 예, 사실 그 지난 2월 말에서 지금 6월 3일까지 연준 자산이 발표됐는데요. 딱 3조 달러가 증가했거든요. 네. 이 3조 달러. 가 어떤 수준이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이 세 차례 양적완을 단행했어요. 예, 네, 네. 예, 그때 세 차례 양적완한 돈보다 6년 푼 돈보다 지금 단 세 달에 푼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미국의 거 자, 아까 제 일부 방송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을 때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자, 그때는 2년, 3년에 걸쳐가지고 단계별로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그냥 뭐 한 달 사이에, 한 달 사이가 아니죠.
그냥 폭락장에 그냥 뭐 거의 뭐 며칠 만에 그냥 연준이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썼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도 미국은 굉장히 위험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나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그냥 전라도 말대로 그냥 식겁한 거죠. 야, 이거 큰일 났단 말이야. 그냥, 야, 뭐 2년, 3년에 걸쳐가지고 차근차근 돈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돈을 이제 양적 완화 돈을 이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찔끔찔끔찔끔 이제 장기적으로 2년 3년 동안에 장기적으로 경제적 활성화 정책을 폈다면 이번에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시장이다. 그러니 그냥 며칠 만에 그냥 3조 달러를 갖다가 바로 경기에다가 쏟아붓겠다라고 연준에서 강력한 부양책을 썼다는 거죠. 자, 그 이면의 내면, 그 내면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왜 그랬는가? 저 방송 진짜. 본원 통화도 이렇게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M2 증가율이 아주 5월 거는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4월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18%. 1950년대부터 미국 M2 총통화를 발표하는데 증가율이 18% 처음 처음 있는 나 처음이죠. 일이거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주가 오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좀 올라야죠. 예. 그래서 이런 돈 때문에 이렇게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에 비해서는 너무 괴리가 벗어났다. 예. 아니, 근데 이렇게, 왜냐면 많은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들이, 오케이, 실물 경제 안 좋은 건 인정. 아는 사항. 그러니까 뭐, 그 데이터는 신뢰하고. 근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유사일에 가장 강하고, 그 속도 빠른 유동성 공급.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주가가 정당화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더갈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도 흔히들 뭐 주식시장을 산책하고 개와 주인에 이렇게 비교하지 않습니까? 개가 주가와 주인이 경기라는 건데 지금 개가 주인에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유동성인데 유동성 힘이 언제까지 작용할 것인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지금 마무리 끝물이다. 왔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렇게 또 유동성을 오늘과 FMC 내일 새벽에 또 결과가 그러니까요. 나옵니다만은 과연 여기서 지금처럼 돈을 많이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까제도 이제 그 교수님이 얘기하다시피 자, 내가 개를 데리고 산책을 가는데 내가 걸어가는 보폭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걸어가는 보폭, 개가 걸어가는 보폭이 있습니다. 근데 개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만 커도 아, 이놈이 힘이 좋아가지고 사람은 한 발로, 사람은 두 발로 걷잖아요, 두 발로. 근데 개는 네 발로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튀어나가는, 이 걸어나가는, 아니면은 달려나가는 이 탄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개가 조금 좀 크다가 보면 사람이, 개가 조금만 빨리 움직이려고 탄성을 주게 되면 사람이 억지로 막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유동성 자금으로 지금 자금을 푸는데 너무 주가가 빨리 반등을 하니까 시장이 이제 과열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계속 방송 듣고. 풀 것인가? 예, 저는 그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다고 아니,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가 문제라 지금까지 풀린 거예요. 예를 들면, 개와 주인의 선택의 비율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집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간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가격과 가치가 그런데. 근데 이제 주인이 개가 좀 비실비실하고 좀 활력이 없어 보이니까 목줄을 그게 놔버렸어요? 아니라 갈비 있잖아. 갈비, 소갈비. 소갈비를 쫙집 있는 데로 확 던져버린 거지. 그럼 개는 뭐 전속력을 따내서 그 갈비를 먹으려고 갈거 아니? 지금 몸은 그안 유동성을 좋습니다. 확 던져가지고 주가로 놈이 쫙 가서 그걸 먹으러 간 거. 그런 상황 아닐까요? 그 먹고 다시 걔가 주인한테 오겠죠. 아니, 거기 있어. 그럼 내가. 아니, 근데 돈을 저 연준이 확저 줄여갖고 없애지 않는 이상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는
유지는 될 거 아닙니까?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돈이 이렇게 풀렸는데 문제는 자, 여기서 이제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적용을 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연준은요 한정된 자금으로 자 3조 달러면 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자, 그 돈으로 이제 이렇게 경기를 방어를 하겠다 라고 이제 정책을 이미 발표를 해서 주가가 지금 선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빨리 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걷는 폭하고 개가 걷는 폭이 있는데 지금 애널 여기 방송 진행자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갈비를 갖다가 너 이 갈비를 먹으라 그러고 휙 던지면 개가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팍 튀어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도 막 그냥 엉겹결에 막 힘에 의해 가지고 끌려간다는 거지. 자, 그랬을 때 그럼 연준은 그러면은 자, 주가가 내가 준비한 자금으로 연준은 끌고 올라가는 장에 너무 고점까지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자금을 절대 쏟아붓질 않아요. 연금들은. 왜? 이 연금이 자금을 준비한 건 종합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방어하기 위한 전략용이지 지금 종합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더 많이 올라가라고 거기에서 그런 행위를 고점에서는 절대 하지 않는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통화 승수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통화 승수를 M2 나누기 번원 통화라고 하는데 네. 이게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미국이 과거에 통화 승수가 한 9배 정도 됐는데요. 2008년 네. 금융위기 전에는 지금은 뭐 3배, 4배 그 사이로 네.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돈이 결국 그렇게 많이 돌면 되는데 네. 지금 통화 승수가 계속 그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더 낮아질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풀렸던 돈이 계속 그 돌면 되는데 네, 돈이 돌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더 우려하는 것은 상반기에는 고용이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소비가 네.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특히 네. 미국 GDP에서 소비가 70%고 네, 그다음에 미국 그 소비지출을 보면은 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 소비지출 그러는데 서비스 소비지출이 70%를 차지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로 서비스 소비지출이 크게 감소한 거죠. 예, 그래서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뭐 -30% 될 것이다 이런 지금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 이런 소비 충격이 결국은 기업 충격으로 저는 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소비 안 하니까 시차를 두고 기업 이익이 지금 생각보다 더 감소되고요. 예. 기업이 많이 파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6페이지 보시면은 네. 예, 미국의 국민계정이라는 민간 기업이긴데요. 뭐, 올 작년 뭐 1, 4분기까지 발표가 됐는데 2분기 통계는 안 나왔어요. 근데 기업이익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주가는 뭐 이렇게 올랐다는 게 이것도 바로 유동성이고요. 그래서 기업이익에 비해서도 예, 너무 예, 거리가 벌어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근데 아마 2분기 기업이익이 나오면은 예, 급락했을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미국의 그 파산 신청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 미국 예, 기업 파산 예. 이 그러니까 신청 우리 건수예요. 같으면 법정 관리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뭐 자료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자료를 찾아봐서 알고 있지만 자, 제가 앞서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금융 시장은요. 사기꾼 시장이에요. 사기꾼. 자, 누가 사기를 치겠습니까? 연준도 사기를 치고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사기를 치고요. 대한민국 정치인도 사기를 치고요. 대한민국 대통령도 사기를 칩니다. 다. 뭐 현 정부 대통령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자본가들입니다. 자본가. 나라의 정책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다 멀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금융시장은 야바이 시장이다. 그 야바이 짓거리를 해가지고 누구 돈을 뽑아먹습니까? 개미들 돈을 뽑아먹는 거예요. 개미들 돈. 야바이 짓거리.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자, 지금 S&P, 나스닥, 나스닥은 지금 뭐, 최고, 신고가까지 이번 주에 쳤지만,
그럼 앞으로 더 간다? 근데 지금 속은 계속 지금 골바 터지고 있잖아요. 자, 지금 여기 기업 파산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아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연준에서 강력한 경제정책, 활성화 정책을 피고는 있는데, 그러면 계속, 너가 그러면 언제까지 필 건데, 지금 실물 경제는 이렇게 지금 계속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아닙니까? 자, 곤두박질 칠 거를 파산이 선고가 되는 기업이 점점 늘어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돈으로 야바이 짓거리를 해서 경기를 부양을 시키고 연준에서는 그 자금 준비한 것 같고 파산 선고가 되어 있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기업들을 지금 막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주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기업 파산까지 떨어지게 되면 기업 파산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미국 경제에 아주 큰 타격이 오잖아요. 실물 그 타격이 엄청나게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 완화를 해서 주가를 너무 떨어진 상황에 지난번 뭐 우리나라 종합 주가 1,400포인트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못 하고 지금 이제 두 달이 더 흘러왔다면 주가는 더 빠졌을 것이고 결국은 기업 파산은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수면 위에 떠오르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 이제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네, 기업 여기서 희생되는 기업도 있을 그렇게 살려준다고 했는데도 저렇게 많이 들어요. 예. 네. 아, 그러니까 미국 실업률이랑 거의 일치하게 가는데. 실업률이랑 거의 일치한데 실업률 통계가 좀 먼저 나와요. 네. 네. 근데 실업률이 이렇게 급등한 거 보니까 기업 파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2003년 정도에 한번 비슷한 일이 있었군요. 예, 그때는 IT 거품 붕괴된 시점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에서 금융위기 네. 발생했죠. 네. 그때 네. 급등했고요. 아마 이번은 그것보다도 과거 수준을 있다. 훨씬 더 넘어설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기업 충격이 한번 올 것이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가하고 예, 지금 실물 경제 괴리가 벌어졌던 이런 것들이 이거 조금 축소될. 근데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리죠. 대박 주식 시리즈 경제 대공황이 오고 그다음에 국가 부도의 사태가 있는 날이 머지않은 세월에 다가오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방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를 정확하게 뜨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네. 여기서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3개월 동안 푼 돈이 6년 동안 푼 돈보다 더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네. 일단 그 전제 하에서 자, 주가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어제도 나스닥이 만 포인트 이상 올라갔다가 물론 좀 빠졌습니다만은, 예. 고점 대비하면. 근데 누가 올랐나 보면 애플이 그냥 랠리를 해버린 거예요. 예, 예. 전 세계 1위 하는 애플이. 예. 그죠? 그러니까 애플이란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언택, 뭐, 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회사의 상징적인 이제 존재인데, 이거는 뭐 기업 실적이 조금 훼손될 뿐, 큰 방향성에서 이런 주식들이 계속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 예. 주가 지수의 나스닥의 지수가 이 구성비가 워낙 커져 있어가지고 예. 탈락하는 회사들은 있는데 지수가 빠지겠냐? 예. 왜? 그 구성하고 있는 아마존,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예를 들면 페이스북, 뭐 애플 이런 것들이 구성.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제 방송을 들으면서. 자, 대한민국 코스피의 시총 1위가 이제 당연하게 삼성전자죠. 자, 종합주가가 연일 그러니까 오늘 막 급락을 했는데 삼성전자 혼자만 주가가 하락장이 아니라 상승 추세를 유지가 되면은요 종합주가가 빠지지를 않아요. 자, 다른 종목이 코스피 200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이 모두 상승을 해도 그냥 약간 좀 과장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800개 종목이 모두 상승을 하는데 삼성전자 혼자서 오늘 급락을 했다 그러면 종합주가는 급락합니다.
반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자, S&P는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이 숨이 턱이 차가지고 못 올라가는 구간인데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다. 제가 화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화요일 날. 그 방법론 그러면서 분명히 제가 나스닥 뭐라고 제가 여러분들 제 동영상 이틀 3일 전에 동영상 다 찾아보세요. 제가 장중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저희 카페 회원님한테. 자, S&P는 지금 오늘 턱걸이에 지금 찼다. 이번 주 턱걸이에 찼는데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첫 번째, 나스닥이 S&P를 억지로 끌고 올라가는 장이 오늘 연출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스닥이 만 포인트를 넘을 것이다 라고 제가 분명히 예측을 드렸습니다. 장중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몇 시간 후에 만 포인트를 뚫고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나스닥은 신고가 갱신을 했는데 지금 S&P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만 포인트를 찍고 올라가는 날 억지로 끌려 올라가다가 지금 3일째 하락하고 있고 제 시황이 정확합니다. S&P는 원래 올라갈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왜 올라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올라갔냐? 나스닥이 억지로 끌고 올라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은 지금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틀 동안 S&P는 바로 거꾸로 지잖아요. 비밀을 여러분들이, 이 금융시장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경제 이론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 방송 듣도. 자, 제가 그 예측을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요, 그저께 어저께 제 자료를 다 동영상으로 찾아보시면 다 녹음이. 돈이 워낙 크고, 그리고 미국 상장 기업, 않고. 그렇죠. 파산할 수가 없죠.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기업들의 미국 기업들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업이익이나 순익 단에서의 비중이 워낙 커져 있기 때문에 예, 예. 지수는 좀 따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좀 든단 말이에요. 물론 그 차별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예. 물론 문제는 그런 주식들이 저는 거품력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뭐 PER 같은 거 보면은 예. 거의 뭐 30배가 넘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주식들이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초보자들이나 초보자들이 사실 이런 방식 쓰죠. 전문가들은 이런 거 써요. 네. 그런 주식이 정체나 혹은 조금만 하락하더라도 예, 지수는 많이 하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를 하자면요, 나스닥이 지금 급등을 했잖아요. 나스닥이 급등한 거 아까 제도 말씀드렸다시피 S&P는 못 올라오는데 S&P가 구성되어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보시면 알아요. 자, 나스닥하고 S&P하고 구성되어 있는 종목을 잘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제가 조금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S&P는 전체적인 구성도를 보면 올라갈 수가 없는 구간인데 개 중에 몇 개가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섞여져 있어서 얘로 인해서 S&P가 억지로 나는 올라가고 싶지 않은데 머리끄댕이를 자꾸 끌어당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지나가기 때문에 억지로 끌려갔던 게 이제 머리카락 잡고 그냥 나 올라가는데 너도 올라와야지 그러고서 억지로 막 끌려가다가 그냥 손가락 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밀리는 거지. 이게 이제 나스닥하고 S&P의 종목 구성도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이런 정확한 시황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플이 강하게 치면 나머지 종목은 못 올라와도 나스닥은 올라간다니까, 신고가 갱신을 한다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제가 덧붙여서 여러분들한테 팔을 붙여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시켜드립니다. 우리 김 프로님 말씀은 예를 들어 미국 기업이 한 20만 개가 있는데 그중에 뭐 한 5천 개 정도가 S&P니 뭐 이런 네. 성장이 돼 있는 회사고 네. 자, 제 이야기 바로 나오죠. 제가 미리 저 오늘 이 방송 한 번도 안 봤어요. 안 보고 제가 그냥 미리 예측을 해드리는 건데 그 부연 설명을 저랑 좀 뭐 비슷하게 지금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한
몇만 개 된 애들은 이제 파산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주식시장 안에 있는 애들은 네. 오히려 더. 저 아까 말씀하신 그 파산 네. 기업들은 대부분 비상장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 주가 지수에 영향 없는. 네. 그런 아니, 저기 이제 상장 기업들도 들어가 있죠. 아마 네. 상장 기업들도 많이 파산될 거예요. 네네네. 그 미국 주가를 볼 때 우리가 뭐 다우지수 S&P 500 그다음에 나스닥 보는데요. 근데 대표적으로 미국 경제를 나타내는 지표는 지수는 저는 S&P 500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P 500이라는 게 국영제에 속하에 있는 주식들이 비교적 많이 있죠. 예, 거기에. 예, 예.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는 S&P 500이다. 네. 그래서 제가 S&P 500 가지고 기업 수익 경제. 자, 우리가 이제 경제 지표를 볼 때예요.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굴뚝 산업하고는 거리가 멀 이제 멉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걸 이 아 참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삑삑거리고 지금 소리가 나는데 자, 여러분들이 경제 지표를 읽으려고 그러면은요 봐야 되느냐 굴뚝 산업을 보셔야 돼요. 굴뚝 산업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 경제하고 저 비교하는 거. 네, 김은경님이 김프로 신용으로 주식 풀매수했나 엄청 오른다고 주장하네 이렇게 쓰셨는데요. 저는 저 20년 전 신용이라는 걸 한번 써본 적도 없고요. 제가 이제 김 교수님한테 조금 거칠게 여쭤보는 이유는 네. 워낙 이제 첨예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죠? 제가 네. 유체 이탈해서 네. 여쭤봤는데 반대 입장에서 여쭤보는 거죠. 제 생각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회자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기업 파산의 증가 역시도, 결국은 주식 시장에 악영향으로 미칠 수밖에 없다. 네, 예, 이제 보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데이터들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가는 저는 뭐 한 번도 과대평가됐다고 생각지도 않는데요. 네. 근데 미국 주가하고 같이 방향은 같죠. 예, 최근 저 뭐 25일 상관지수를 보니까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저 나스닥 지수하고는 상관관계가 0.8 정도 되는데요. 예. S&P 500하고 상관계수가 0.9 정도 되거든요. 예, 최근에 S&P 500하고 상관계수가 훨씬 더 높더라고요. 예. 예, 물론 코스피 기준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는 제가 잠재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명목 GDP만큼 성장하는 게 적정 주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에서 지금 이제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나라 주가가 우리나라 종합 주가가 S&P하고 같이 연동이 됩니다. 자, 연동이 되는데요. 자, 커플링이 될 때가 있고 커플링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S&P가 올라가니까 종합 주가가 똑같이 계속 올라가야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커플링이 될 때가 있고 디커플링이 될 때가 있거든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자, 디커플링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정권의 차이입니다. 정권의 차이.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아, 이건 이렇게 이 얘기하면 이게 또 정치 이야기가 또 들어가서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정권에 대한 차이가 디커플링을 자주 발생시킨다라는 거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명목 GDP로 보면 현재 우리나라 적금 주가가 한 2340 정도 나와요. 2340이요? 네, 그 정도가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적정 주가다. 네, 이게 장기적인... 예, 의견이고요. 그 정도면 장기적으로 거기에 접근해 네. 갈 것이다. 네. 예, 그렇게 보는데 네. 예, 단기적으로는 미국 주가와 더불어 우리 주가 좀 저정을 거칠 거 아니냐. 아. 예, 자, 이제 교수님이 이 적정 주가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종합 주가에 대한 적정 주가가 2,350 정도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거는 적정 주가고요. 정권에 따라서 3,000포인트가 넘었어야 됩니다. 그건 팁으로 말씀드릴게요. 정권에 따라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그 8페이지 보시면은 네. 우리나라 경기 여건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현재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게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동행지 순환 변동치, 그다음 앞으로 경기를 예측한 선행지 순환 변동치죠. 그런데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2017년 9월이 경기 정점이라고 예. 발표를 했거든요. 2017년 9월이 경기. 예.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2018년도, 2017년도인가요? 2017년도 연말에 이 종합주가가 최고 고점을 찍었잖아요. 자,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정권이 자, 이건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가지고 냉정하게 제가 금융시장을 여러분들한테 그 비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정권이 바뀌면서 자, 미국 시장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미중 무역 전쟁이 터졌을 때도 5개월 6개월 동안 계속 상승장을 탔고요. 우리나라는 2018년도 1월 달서부터 고점을 종합주가 고점을 찍고 지금까지 급락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벌써 2년 반 동안 급락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일본의 주가를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래서 그리고 미국 다우지수를 보시고 S&P를 보시면 계속 신고가 갱신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도 조금 아까 이야기하는 것대로 김영희 교수님이 우리나라 주가는 뭐 90%는 S&P를 따라간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분명히 토를 달아드리잖아요. 그게 커플링입니다. 정상적인 커플링이에요. 네, 국제 경제는 같이 연동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정권에 따라서 커플링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종합주가가 2600포인트를 넘어가지고 적정주가가 2350포인트이기 때문에 적정주가를 넘어가지고 이제 2018년도 이후로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 주가하고 같이 커플링이 돼서 미국 종합주가가 계속 신고가 갱신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종합주가가 2600포인트를 넘고 거의 3000포인트까지 올라갔어야 돼요. 지난 2년 반 동안. 근데 왜 못 올라갔냐? 정권이 이거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뭐 이 정도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말귀를 알아들으시겠죠. 자, 자유경제 체제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경제 체제를 선호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정권이 지금 이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제가 금융가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정치하고 경제하고 어떻게 이게 맞물려가지고 쳇바퀴로 움직이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이 친중 정권, 이 친중이잖아요. 지금 친중 정책을 많이 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에 종합주가가 3000포인트를 못 넘어가고 계속 하락을 2년 반 동안 한 겁니다. 왜? 아까도 여기 교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미국 S&P하고 같이 연동이 돼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연동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연동이 안 될 때가 있다. 연동이 안 될 때가 바로 뭐냐? 정권의 차이가 있다.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커플링이 돼야 되는데 커플링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금융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2년 반 동안 미국 종합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할 때에 그 혜택을 단 한 번도 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때문에? 정권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이걸 정치, 저는 굉장히 진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국민기업 이렇게 차리고 뭐 만들고 뭐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냉정하게 시황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동이 안 되고 계속 디커플링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인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지금 1년 반 동안 2년 가까이 우리나라가 고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종합주가도 급락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벌어져도 또 계속 또 벌어질 이야기고 이걸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서 이 지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금융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실패를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아 이거 정치 이야기에서 이래서 내가 웬만하면 안 하는데, 금융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 네, 경기 정점입니다. 네. 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경기가 좀 지표들이 좋아졌었어요. 우리 그래서 경제가 회복되지 않느냐. 네. 네,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이게 더 급락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역사상 우리나라 네. 경기 수축 국면 과거 평균이 18개월이었었어요. 네. 가장 길었 때가 28개월인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이상 경기 수축 국면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여주신 그래프가 이제 좀 듣는 분들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선 하나가 있고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선 하나가 있는데 네. 이 두 개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네,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현재의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예요. 통계청에서 경기 정점 저점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지만은 네. 가장 중요한 게 보는 게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거든요. 아, 이게 현재 경기가 어떻다는 네. 걸 얘기해 주는 그래서 거고요. 이게 올라가면 현재 경기가 좋다. 이게 떨어지면 네. 현재 경기가 나쁘다. 네. 네, 이게 지금 4월까지 통계입니다. 그럼 순환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조금 더 앞서가고 그다음에 네.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약간 뒤로 가는 그 정도 그림이겠군요. 네. 네.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과거를 보면은 네. 경기 전점에 빠르면 1개월 늦으면 한 6개월 정도 선행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 저점을 판단하려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먼저 올라가야 된다. 네. 그게 주가 지수도 그 안에 있잖아요. 예. 선행지수 안에. 근데 묘한 거는. 근데 주가가 너무 올라 버렸으니까 예. 선행지수는 그게 100% 연동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거의 선행지수에 이제 금융지표로서는 주가 지수하고 그 다음에 예. 예. 저기 장단기 금리차가 그렇죠.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다른 거 여러 가지 실물 지표도 들어가요. 네, 그래서 네, 앞으로가 네. 선행지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선행지수가 증가해야 우리 경기가 회복되니까요. 네. 그래서 10페이지 보시면은 뭐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지금 선행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5월 달에 잠깐 반등한 거로 약간 반등한 거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떨어졌다가 9월까지 더 떨어진 거로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아. 경기 저점 이야기 하려면은 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올라간 거 보고 나서 네. 저점을 이야기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아직 경기 저점 이야기 하는 거는 좀 빠르다. 이 선행지수 저점이 경기 저점에 1에서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가 수축 국면이고 네. 3분기까지도 최소한 수축 국면을 보일 수 있다. 네, 이게 우리나라 주가하고도 물론 그 선행지수 자체 내에 주가 지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네. 예, 제가 예측해 보면 아직은 예, 경기 수축 국면이고 그다음에 3분기까지도 수축 국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예, 경기가 2분기의 저점이라면 지금 주식 팔 때는 아닌데 예. 아직도 더 내려가고 있는 예, 추세가 예. 적어도 한두 분기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선행지수를 우리가 뭐 잘 관찰하면서요. 네. 근데 이거는 그 매월 말에 지난달 걸 발표해요. 그러니까 조금 과거 통계를 가볼 수가 있는데. 네. 네. 그래서 결국 주식시장, 금융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측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네. 네. 그런데 제가 뭐 각종 것이 거의 모든 경제 변수를 예측하는데. 네. 이 선행지수가 오차가 상당히 적습니다. 예측해 네. 봤을 때. 예. 물론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네. 네. 상대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을 해보니까 좀 오차가 적더라. 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려운 거 동행지수라든지 선행지수 말고 그냥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나오는 네. 개별적인 경제 지표 중에 지금부터 더 주가 지수 볼 때 많이 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뉴스 등을 통해서 우리가 네. 접할 수 있는 뉴스 지수 등에서 가운데. 볼 때는 네. 그냥 심리 지표죠. 예. 네. 네. 한국에서 할 때는 소비자 심리, 그다음에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예. 예. 그리고 저는 저 사실 이 그래프에는 안 넣습니다만은 예. 우리 주가하고 가장 상관 지수가 높은 게 예. 이게 호주 달러하고 스위스 프랑 상대환율이거든요. 어? 그게 왜 상관이 있어요? 예. 거의 같아요. 1일 선행합니다. 호주 달러랑 스위스 프랑? 예, 스위스 프랑 상대 환율. 예.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서는 호주 국채 수익률이 높고요. 예. 스위스가 낮거든요. 낮죠. 예.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됐다면은
예, 글로벌 금융 자금이 그 갭이, 호주로 가죠. 그 갭이 줄어들 텐데. 예, 호주로 예. 가가지고 호주 달러가 강세를 보여요. 예. 예,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 시장이 불안하다면은 스위스 프랑. 스위스 프랑이 강세거든요. 그러니까 호주 달러가 스위스 프랑에 대해서 강세라면은 글로벌 금융 시장이 안정됐다는 의미고 스위스 프랑이 강세라면은. 아, 선진 시장 내에서의 자금의 한류가 어떤지 보는 거군요. 예, 근데 이게 우리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어떤데요, 그래서? 지금 0.8 정도 되는데요. 예. 이게 지금 오늘 지금 이게 떨어졌거든요. 예. 이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이게 이걸 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와, 이걸 그걸, 보고. 그걸 보세요? 예. 아.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것인가. 그게 신기하네. 이거는 거의 시차도 없이 일치한다는 말씀이세요? 이 하루 빨라요. 이 우리 지금 최근 상관계수가 오늘 제가 아침에 계산해 보니까 저는 20몇 년 동안 저, 예, 저걸 보고 주가를 보시는 거 처음 봤거든요. 솔직히 호주 달러랑 스위스 프랑을 비교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입니다. 아, 이거 안 써도 되실 것 같은데. 예. 예. 그래서 예, 제가 저 아침에 출근해 사무실 출근하자마자 네, 예. 뭐 이걸 또 실시간으로 저는 보거든요. 예. 실시간으로 보면서 그 뭐 제가 좀 인버스 같은 거 이제 뭐 올라가는 거는 ETF를 좀 저는 투자하는데 예. 뭐 하루 종일 어떤 시점에서 사야 될 것인가. 그것까지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김영기 교수님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이 파생시장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아까 저 자료를 보고 주가의 흐름을 예측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100%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뭐 연동을 해서 참조는 할 수 있습니다. 큰 맥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디테일하게 잡아내는 것은 저것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미국 금리, 미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로존하고의 요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알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폭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이번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책적으로. 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런 것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많이 조정이 이미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시고요. 계속 이야기를 듣도록 할 텐데 여 교수님은 거대 지표는 많이 보시고 참조는 많이 하시는데요. 기술적인 분석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금융시장에 사기꾼들이 어떻게 세상을 개미들 눈을 속이면서 돈을 버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런 분석 같은 것은 전혀 경험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참조하시면서 방송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장중에도? 예, 장중에 이거를 한번 보면서 네. 예, 참고하죠. 지금 제 휴대폰에는 이게 지금 최근 동향이 좀 돈 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인버스라는 건 이제 인버스라는 건 미국 인버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이렇게 상관관계가 보니까. 고버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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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올라가는데 살 것인가 내릴 때 살 것인가. 근데 제가 예. 지금 이제 말씀 듣고 바로 지금 시작을 해봤어요. 호주 달러랑 스위스 프랑을 이제 비교를 할 때 호주 달러를 이제 1달러에 놓고 스위스 프랑이 0.66 지금 나오거든요. 예. 이거 이거보다 예를 들어 뭐 0.5가 됐다 이거가 좋은 건지 아니면 0.8이 되는 게 좋은 건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비교하고 있거든요. 아, 저 이렇게 스위스 프랑 호주 달러 계속 저 따로 해가지고 계산해야 되는데요. 아 이거 네, 저는 저 이 제 휴대폰 제 컴퓨터에 제가 좀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걸 계산해가지고 그래?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주거든요. 아 좀 드시지. 아, 알겠습니다. 그, 물론 이제 뭐 그게 뭐 이 그 지난 기간 동안에 이 유의한 코릴레이션 그러니까 유의한 상관계수를 보여줬다, 상관관계를 보여줬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인정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예. 다만 그거는 저 워낙 이제 매크로한 그 변수들이 많이 이제 그 함의하고 있는 거니까. 예. 그런 얘기가 돼요. 우리 수출이 기조적으로 좀 중요하다. 일별 수출이 늘면
그나마 좀 심정적인 안정성을 가. 아, 참고적으로 저 김영희 교수님이 요새 여러 가지 지표 공부를 하시면서 지식이, 이건 뭐 제가 뭐 저는 그냥 일개 개인인데 좀 외람된 이야기지만 이 금융시장의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터득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일개 개인이 교수님한테 이렇게 폄하하는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교수님 방송을 뭐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듣는 편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론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론가. 자, 우리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영어를 가르치는데 그걸 교육받는 사람들이 실전에서는 그 교육받은 뭐 5년, 10년 영어 공부를 해도 해야 말 한마디 못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지금 이제 금융학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이제 디테일하게 요새 이제 방송을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다가 보니까 지식이 조금 조금씩 좀 늘어나시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요. 미국 달러하고 그 다음에 유로 달러하고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이미 저는 뭐 오래전에 이미 터득한 사실이고요.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커플링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전적으로 믿고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 뭐 차트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어느 날은 맞고 어느 날은 안 맞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참조를 하시고요. 가질 수 있는데 예.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 교수님도. 그 월별로는 제가 또 뭐 일별로는 이 지수를 호주 달러 스위스 프랑을 보고 월별로 예. 보는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죠. 아, 일평균 수출 금액. 예. 예. 그 페이지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예.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0.88이거든요. 예.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이것도 물론 앞으로 일평균 수출을 전망을 해야 되죠. 주가를 전망하기 예. 위해서는. 그런데 제가 일평균 수출을 전망해보면은 뭐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예. 일평균 수출이 지금 이제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고요. 예, 파란색 선으로 그랬는데. 예, 코스피가 빨간색 선인데. 예, 지난 5월 달에 16억 2천만 달러 했었어요. 네. 예, 과거 평균보다 지금 훨씬 더 낮은 순위이고요. 그런데 네. 이게 제 물론 전망치입니다만 더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일별로 월별로 이런 여러 가지 경제지표 보면 여기가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힘든 국면이 아닌가 네. 예,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 그래프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1페이지 한번 그래프 보여주시면요. 네. 예, 제가 그 장기 주가 추세를 보면서 장기 추세에서 실제 주가가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느냐 제 나름대로 만드는 기술적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세에서 예. 얼마나 주가가 벗어났느냐. 예. 그러니까 100이 예, 주가의 장기 추세거든요. 네. 그래서 2로 10% 이상 벗어나면은 예,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다음 밑으로 10% 벗어나면은 네. 예. 많이 빠졌다. 예, 많이 빠졌다. 사야 네. 된다. 이건데 지금 추세선에서 지금 어제 기준으로 보면은 물론 이게 월말 기준 가격 통계는 얼마에 어제 기준으로 보면은 네. 지금 추세선 10% 이상 벗어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변동폭이 과거처럼 다시 확대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최근 추세를 보면은 이런 기술적 지표 제가 보는 기술적 지표에서 조금 더 추세에서 지금 2로 너무 벗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주식시장에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냐 자 여기 이제 추세를 이제 잠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다시 하락 추세로 올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추가 반등이 여기처럼 밸류에이션 폭이 이제 높아질 것이냐 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시점이 아닌가 예. 그런 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추세보다 많이 벗어난 상황인 것 같다. 예. 대체로 이제 추세로 어쨌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추세를 유지는 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우리 김일 교수님.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민감한 시기에 네. 교수님을 이제 모셨기 때문에 훨씬 더 평상시에 교수님 말씀을 듣는 반응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여러분 이제 그 교수님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박석중 의원이라든지 뭐 박세익 전무라든지 이런 분들 모시면 박석중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도 주식 매력적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뭐 그런 그러니까 시각이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다른 시각에서 여러분들의 시각을 그 중간 어디쯤에서 혹은 잘 채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저희 자 제가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전문가 아까 이제 박세익 씨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분도 이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애널리스트인데 전문가인데 방송에 아주 자주 나오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이 장을 읽을 것인가 시장의 추세를 읽어낼 것인가 자 아까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인 데이터를 본인이 이제 자꾸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게 공부죠. 그게 공부입니다. 전문가가 지금도 뭐 전문가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지만 수많은 경제 이 채널 특히 이제 유튜브하고 지금은 꽤 많이 알려지셔가지고 공중파에도 지금 굉장히 자주 나가시는 것 같아요. 나가시는 것 같은데 공부하는 제가 보기에는 공부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 개인이 저렇게 뭐 TV도 많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 경제 채널에도 지금 뭐 정신없이 이렇게 방송을 다니시는데 어느 정도 경지에는 뭐 오르신 분인 거는 맞습니다. 왜냐면 데이터 분석가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지금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데이터를 이제 연동을 해서 그리고 새롭게 지표도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고 그러시면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하시는 편이다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이 금융시장의 비밀을 계속 파헤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저는 객관적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데 이 금융시장의 비밀은요 파생입니다. 파생의 흐름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미리 움직임을 파악을 하는 거는요 정확히 파생입니다. 그걸 좀 아셔서 집중적으로 그쪽 분야를 파시면 제가 그냥 옆에서 그냥 거저 주워먹기 식으로 저도 지식을 얻을 텐데 하는 마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름대로 결론을 말씀드리고요. 이 금융시장의 비밀은요. 여러분들 파생이 있습니다. 파생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되는 거지 저것은 다 그냥 보조지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흐름을 알아내는 데는 파생이 뭐 더 이상 새로운 이론이나 뭐 터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다 수행성 지표고요. 빨리빨리 파악을 하고 미리 예측하고 움직이는 것은 파생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가장 큰 돈이 걸려있는 곳이 파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열심히 실력을 키우시는 것 같습니다. 저 교수님이 제 이야기 들으면 좀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직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 금융시장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보시지도 않으신 것 같고 기술적인 분석은 아예 전혀 많이 모르시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도 뭐 계속
교수님 방송을 들을 거고요. 저도 배울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수님 방송을 자주 들으시고요. 참조만 하시기, 참조만. 저희가 이제 뭐 게스트를 모실 때 이분만, 이분 말씀이 맞으니까 이분만 따라가시고 뭐 이런 의도로 모시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조금 대별되는 그 다 뷰를 다 보여드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가운데서 네. 어떤 뷰가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설득력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네. 계속해서 조율하고 맞춰보시라는 뜻입니다. 네, 저도. 자, 참조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자금의 흐름은요. 자금의 흐름은 이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 내드립니다. 이 금융시장은요. 이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책 보고 배워서 그 책 지식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결론 내드렸죠. 돈의 흐름, 큰 돈의 흐름을 쥐고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포지션을 보셔야 정확하게 시황을 알아낼 수 있다.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저 경제학을 처음 공부했을 때 그 네, 사무엘슨 네. 그분 책으로 공부했는데 그분 책 서문에 보면 한쪽으로 보면 새 주둥이처럼 보이고 한쪽으로 보면 양머리처럼 보이는 맞습니다. 그림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가 경제학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겁니까? 자기가 배운 이론 보는 데이터에 따라 가지고 이걸 달리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어떤 사람은 올라갈 수 있다. 저 같은 사람은 지금은 제가 4, 6월에는 계속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네. 네.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이런 거 시각 차이가 자기가 배운 이라고 보는 데이터에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교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죠. 내가 바라보는 관점 시각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을 전혀 다르게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상 따지고 보면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교수님이 그 제시하는 저 데이터나 자료 집계가 절대 뭐 유용하게 쓸 수 없는 지식이냐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자, 이론은 언제든지 언젠가는 맞아요. 이론은 자,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이 전문가 입장에서 다 달리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맥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결론 내드렸잖아요. 이 시장은 야바이 시장이기 때문에 야바이 시장들은 이론을 무시하고 이론을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대 자금이 움직이는 월가 애들의 움직임을 보면 돼요. 거기서 모든 게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거를 잡아내는 연습을 하셔야지. 그러면 주가의 움직임이 방향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앞서 김영희 교수님이 오늘 이 방송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 지금 마냥 올라갈 구간은 아닙니다. 오늘 당장, 내일 당장, 다음 주 당장 여러분들은 바로바로 하루하루의 움직임에 따라서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익이 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듣고 이제 뭐 급락이 금방 올 거다라는 거 맹신하시면 안 돼요. 단지 제가 아까 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종합주가가 고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수에 동참하시는 거는 좀 위험한 시기다라는 거 제가 분명히 1편에서도 오늘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방송 오전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시장은 여러분들이 정확한 지식으로 갖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김영희 교수님이 굉장히 바쁘세요. 여기저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그렇지만 저처럼 종합주가가 최고 고점에서 어느 증권방송 TV나 어느 증권 애널리스트들 최고의 전문가들이 저처럼 이렇게 종합주가 최고 고점에서 급락장을 예측을 하고 본인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한테 과감하게 오늘이다. 오늘서부터 종합주가가 급락이 올 거다라고 예측해 드린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다라는 거
제 동영상에서 누차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 매수 시기가 아닙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에도 불구하고 뭉뚱그리지 않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이런 분들도 꽤 있거든요. 너무 재미없죠. 그래서 그런 분들 잘 안 모실라고 했죠. 저희가 예리한 분들을 반복적으로 이제 교차해서 모시는 편이 훨씬 그럼요. 낫다. 혹시 이 데이터는 저희 자료실에 좀 공유를 해주셔도 되겠습니까? 예, 공유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제가 저 주가는 그 지수 자체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 네. 그러니까 제가 예상한 것보다 시수 자체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고 제가 4, 6월 달에 그렸던 그림보다 더 네네네. 올라갔는데 예. 저는 사실 이것보다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저희가 그 페이지 2 앱에 올려놓을 거고요. 예. 유튜브라든지 팟빵 게시판에 이제 링크를 좀 걸어놓을 테니까. 예, 저희 자료 신의 자료실이라고 저기 그 페이지 2 앱에 있죠. 페이지 2 앱에 있거든요. 네. 거기에 오늘 중으로 오늘 오전 중으로 저희가 이 차트하고 네. 자료는 올려둘 테니까. 방송 보고 방송만 보시 보지 마시고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서 보십시오. 네, 네. 보시면.